내년부터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2배 안팎으로 오를 걸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 기존 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내년에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료가 올해 인상분의 2.7배에 달하는 셈입니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요금을 약 20% 인상했음에도 3분기까지 21조 8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말 별도 기준으로 적자 규모가 약 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